진돗개 과연 교육이 돼? 안 돼?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? 저는 교육이 될 수는 있지만 키우시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워낙에 그 교육을 받아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교육 기간도 만만치 않고요.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상상 불허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교육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.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건 인정해요. 근데 진돗개가 보통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조금 더 기간이 길게 걸리는 건 사실이야. 근데 이 아이들이 아까 고집이 센다고 하셨는데 고집이 세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오래 기억이 남단 말이야. 그게 진돗개의 장점이지. 근데 우리 집 반려견이요. 서로 반려를 하기 위해서 나랑 지낸단 말이야. 근데 그게 틀어져서 훈련소를 갔어요.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무작정 훈련소에만 계속 잡혀 있는 거야. 그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잖아. 그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려고 그 아이와 내 앞으로의 인생을 반려하려고 같이 삶을 택한 건 아니잖아요. 아니 근데 같이 살려면 기간이 조금 걸리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해야지. 안 하면 어쩔 건데 그 강아지 버릴 거야? 자, 둘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. 사실 이게 답이 없잖아. 사실 답이 없어.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다고 생각해. 일단은 이제 개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고, 또 개들도 이 개별 개체들마다 어떤 성향이 틀리듯이 이 개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특성 성향들도 다 틀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. 또한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뭐 진돗개에 대한 뭐 교육을 받니 안 받니 이런 훈련소들 사실 좀 요즘 있어. 많이 안 받지 되게.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 크기 자체도 좀 크고 또 공격성도 또 무시 못 하거든. 사실상 교육이 되니 안 되니를 떠나서 열심히 또 거듭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고집 부분이 사실은 교육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진돗개들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90% 뭐 95% 이상 다 교육이 돼서 나가고 있잖아. 그렇지. 자, 그래서 결론은 그래. 어쨌든 각자 교육자들 훈련사들의 어떠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. 내가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못 받을 수 있는 거야. 또한 이제 보호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, 나랑 같이 살면서 얘가 공격성이 나왔어, 요즘 막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. 그것보다는 나는 사실 좋다라고 생각해. 네. 뭐 비용이 많이 들던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니까. 어쨌든 뭐 아주 즐거운 시간이야. 아니 둘 다 얘기가 누가 맞고 틀린 건 아니라고 봐.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들 그런 부분을 서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보는 거야. 오케이.